오늘은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 나오는 메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레서판다로 변한 모습으로요. 메이는 초반에 변해버린 자신을 낯설어하고 싫어했지만 점차 자신의 다른 모습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제 맘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포실포실하고 귀여우니까 피규어로 만들어 볼게요. 눈과 코 부분은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 색깔이 있는 클레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콧구멍도 뚫어주고 맛난 것들 많이 먹을 수 있게 입도 큼직하게 세로로 뚫어줍니다. 프링글스 세로로 들어갈 듯. 잠시 코는 빼두고 눈썹 근육을 붙여줍니다. 세밀한 부분은 실리콘 붓으로 눌러서 이어주고 울퉁불퉁한 표면은 쓰다듬어주며 매끈하게 정리합니다. 넓게 핀 클레이를 둔각삼각형으로 잘라서 귀로 만들어 붙입니다. 놀라서 허옇게 질린 것 같네? 몸통은 납작한 도구로 눌러가며 매끈하게 만듭니다. 팔인데 니은처럼 생겼죠? 손가락 만들어주면 니은 니은 니은. 엄지손가락까지 붙여주면 팔이 완성됐습니다. 몸통과 팔을 이어줍니다. 흥부가 박자르던 심정으로 잘라줍니다. 비었네. 네카뱅 장고 같다. 몸통과 방금 잘랐던 박을 붙여줍니다. 거칠어 보이는 곳 없이 다듬어주고 똥침 실리콘 붓으로 클레이를 갈라주면서 발가락을 만들어줍니다. 머리 먼저 입장해주고 머리와 몸통을 합체시켜줍니다. 화면에 넘 꽉 차서 계속 누워 계셔야겠음. 팔도 붙여주면 어머나 포즈 입니다. 색을 칠하기 전에 베이스로 흰색 물감을 칠해주면 내가 바라던 선명한 색상을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기에 꼼꼼히 발라주겠습니다. 정신없이 발라주다 보면 은신 닌자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과 무라일체가 되기 전에 서둘러 색을 입혀줄게요. 손 부분은 짙은 갈색으로 시작해서 또아리를 트는 문양으로 이어집니다. 발부터 몸통까지 그라데이션 촉촉 칠해줘요. 여기서 미간이 살짝 진해지면 최강 귀요미 오수 같을지도. 메이의 눈동자는 갈색인데 요런 깜찍한 표정을 지을 땐 영롱한 보라색이더라고요. 럭키하게 저도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쩌구저쩌구 그렇게 되었어요. 연보라로 좀더 색을 풍부하게 표현해 줄게요. 피규어의 꽃은 역시 안광이다. 흰점을 찍는 순간 큐트해진다. 촉촉한 눈망울을 위해 레진을 도포해준다. 자외선 눈뽕을 조금 쏘여주면 잘 굳는다. 이 여름에 양모를 붙일 생각에 정신이 아득했지만 기대 가득한 메이의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역시 의욕이 안 생기는군. 양모를 뽑았으면 배라도 붙여야지. 넓게 펼쳐서 잘 붙여줍니다. 어르신 편히 주무세요. 덥서. 황비홍이 되어버렸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털을 붙이다 보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저 과정일 뿐이야. 팔의 그라데이션 털을 표현해주기 위해 사람은 털을 찢어 두 가지 색의 털을 섞어줍니다. 잘 섞인 털을 팔에 붙여줍니다. 꼬리도 통통하게 붙여주고 볼과 주둥이 털을 마저 붙여주면 이것도 귀여울게. 응. 가위로 털을 다듬어줍니다. 모양새는 코털 가위 같지만 공예용입니다. 저는 결코 코털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반투명 클레이로 만든 혀를 붙여주고 조그만 앞니도 붙여줬어요. 꼬리는 순간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파스텔을 이용해서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잡고 칠해주니 털의 그라데이션이 쉽게 표현되네요. 호잉? 이게
나? 삼각대를 어디다가? 버리고 왔나? 못 찾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모두 사탕이에요.